맥주 그냥 드시지 말고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감칠맛 대박인 계란장 조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온에 둔 계란을 준비해주세요. 실온에 5시간 정도 뒀던 계란을 쓰는 게 제일 좋지만 급하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실온에 둔 계란을 사용해야 나중에 삶았을 때 껍질이 예쁘게 까집니다. 냄비에 계란을 넣고 계란이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고 소금도 한 큰술 넣고 14분 정도 삶아주세요. 다 익은 계란은 찬 물에 5분 정도 담궈주고 껍질을 벗긴 뒤 내 방향으로 살짝 칼집 내주세요. 칼집을 내면 이따 양념이랑 같이 졸여줄 때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습니다. 냄비에 계란 넣고 맥주 250ml, 진간장 4분의 1컵, 설탕 1스푼, 굴소스 반스푼 넣고 한번 섞어준 뒤 청양고추 2개 넣고 끓여주세요. 맥주는 흑맥주만 아니라면 뭐든 다 괜찮습니다. 중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는데 홍고추 넣고 함께 푹 졸여주면 좋아요. 소스가 어느 정도 졸아들고 계란인자의 색이 갈색으로 양념이 잘 배었으면 불 끄고 한 김 식혀주세요.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주고 나면 맥주 계란장 조림 완성이에요. 달달하고 짭조름한 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이런 맛이 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 하나면 충분한 원팬 어묵 잡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당면은 미지근한 물에 20분 정도 불려두고 표고버섯 2, 계량 부추 50g, 양파 반개, 당근 3분의 1은 얇게 썰어주세요. 어묵은 원하는 만큼 썰어주세요. 그릇에 간장 2큰술, 맛술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참기름 1스푼, 후추 약간 넣어주고 미리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 3큰술 두르고 딱딱한 채소 순서로 볶아주세요. 당근 먼저 볶아주다가 양파 넣고 볶아주세요. 그 다음엔 버섯, 어묵 순서로 볶아주면 됩니다. 양파가 투명해질 정도가 되면 당면을 넣고 미리 만들어뒀던 양념장도 부어주세요. 물을 50ml 정도 넣고 볶아주듯이 섞어주다가 물기가 거의 사라지면 부추 넣고 한 번 더 섞어주세요. 부추까지 포함해서 모든 재료가 다 잘 섞이면 불 끄고 통깨 뿌려주면 원팬 어묵 잡채 완성이에요. 고기가 없는데도 너무 맛있고 당면에는 간장 양념이 잘 배어서 밥 반찬으로 딱이에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입맛 없는 날 금방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치킨 시켜 먹지 마세요. 야들하고 달콤한 닭다리살 간장 조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닭다리살 400g을 우유 500ml에 20분간 절여주고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다른 부분도 꼼꼼하게 씻어줘야 하지만 피가 고여있는 부분이 닭 냄새의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꼼꼼하게 잘 씻어주셔야 합니다. 키친 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주고 소금과 후추로 밑간한 뒤 10분 정도 그대로 두고 대파 잘게 다져주세요. 양조간장 4스푼, 미림 5스푼, 흑설탕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다진 파, 물 100ml 넣고 섞어주세요. 들기름 2스푼 정도 둘러주고 닭의 껍질 부분을 밑으로 둔 채 먼저 구워주세요. 껍질 부분부터 구워주면 닭 껍질에서 나오는 기름이 들기름과 섞여서 더 맛있게 구워집니다. 반대편도 익혀주고 다 익으면 키친타월로 후라이팬 기름기 제거해주세요. 다시 고기 올려주고 소스를 부어주세요. 강불로 달게 소스가 잘 배일 때까지 졸여주면 닭다리살 간장 조림 완성이에요. 퍽퍽살 없이 닭다리살로만 만들어서 촉촉합니다. 고기도 야들야들하게 잘 구워졌고 소스도 달콤 짭짤한 게 딱 좋아요. 대박나는 칼국수집은 이게 맛있어야 하는 거 알죠? 밥 한 공기로는 아쉬운 마성의 겉절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배추 하나 밑동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 쪽파 50g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썰어둔 배추는 흐르는 물에 헹구고 10분 정도 물기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그릇에 고춧가루 10스푼, 새우젓 4스푼, 다진 마늘 2스푼, 까나리 액젓 8스푼, 설탕 3스푼, 간생강 반스푼 넣고 잘 섞어주세요. 혹시나 간을 보고 단맛을 조금 추가하고 싶다면 배 음료를 3스푼 정도 추가해주면 좋을 거예요. 물기를 빼둔 배추에 만들어둔 양념을 넣고 살살 버무려주세요. 잘 버무리다가 쪽파도 넣고 마저 비벼주고 통깨까지 약간 뿌려서 마무리하면 겉절이 완성이에요. 양념 자체가 맛있어서 밥이랑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먹기 전에 바로 만들어서 아삭하게 먹어도 맛있고 전날 양념만 먼저 만들어서 냉장고에 뒀다가 다음날 만들어 먹어도 맛있어요. 반찬집 사장님한테서 레시피 전수받아왔습니다. 아삭하면서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마늘종 볶음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늘종은 깨끗이 씻어준 다음 끝쪽 대부분은 잘라서 버리고 먹기 좋게 3cm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늘종은 아삭한 게 매력인데 대부분은 퍼석하고 질겨서 버리는 겁니다. 냄비에 물 400ml 넣고 끓인 다음 마늘종 넣고 소금 1스푼 넣고 20초 정도 데쳐주세요. 너무 덜 익히면 마늘종이 많이 매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익히게 되면 마늘종 볶음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다 사라 져버리기 때문에 20초 정도가 딱 충분합니다. 팬에 기름 3스푼 두르고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물엿 3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넣고 잘 볶아주세요. 불 끄고 데친 마늘종 넣고 마저 잘 섞어준 뒤 통깨까지 뿌리면 마늘종 볶음 완성이에요. 매콤하고 달달한 게 계속 땡기는 맛입니다. 흰밥에 먹어도 맛있고 짜파게티 하나 끓여서 반찬으로 먹어도 최고예요.
기사식당에서 나오는 밥도둑 반찬 이렇게 만듭니다. 매콤하지만 자꾸만 땡기는 어묵볶음.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양파 하나는 반으로 썰어서 가늘게 썰어주세요. 대파 반 개 잘게 썰고 청양고추 어슷 썰어주세요. 어묵은 3장 정도 길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릇에 물 50ml, 진간장 한 스푼, 맛술 한 스푼, 굴소스 한 스푼 넣고 잘 섞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3스푼 넣고 고춧가루 한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썰어둔 대파, 청양고추 먼저 넣어주세요. 불을 켜기 전에 재료들을 먼저 한번 버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추기름이 생기면서 어묵이 코팅돼 더 맛있어져요. 이제 잘라둔 어묵, 양파 넣고 마저 버무려준 뒤 약불로 20분간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양념장을 넣고 볶다가 홍고추도 같이 넣어주세요. 양념이 졸아들면 무려 한 스푼 반 넣고 마저 볶아주면 됩니다. 올리고당보다는 무렛을 넣어야 감칠맛이 더 나고 윤기도 흘러요. 이제 불 끄고 참기름 한 스푼, 통깨랑 후춧가루 뿌려주면 매콤한 어묵볶음 완성이에요. 확실히 매콤한 맛이 강하고 평소 먹던 어묵볶음보다 더 빨간 느낌입니다. 맛있게 매워서 손이 계속 간답니다. 바쁜 아침 식사로 딱 좋습니다. 5분 만에 완성하는 부드러운 순두부 계란찜.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150ml 정도의 다시마 두 조각을 넣고 10분 정도 우려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계란 4개 풀어서 소금 한 티스푼, 감칠맛을 위해 멸치 액젓도 한 스푼 넣고 골고루 저어주세요. 순두부 잘라서 계란물에 넣어주시고 당근이랑 쪽파 잘게 다져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식감을 위해 너무 잘게 으깨지는 마세요. 재료들이 잘 섞였으면 다시마물도 부어주세요. 뚜껑 덮고 전자레인지 4분 돌린 후 한번 꺼내서 골고루 한번 저어주세요. 잘 저었으면 이제 2분 정도 더 돌려주세요. 젓가락으로 가운데 한번 찔러보고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으면 잘 익은 겁니다. 참기름 한 스푼 두르고 통깨도 으깨서 뿌려주면 순두부 계란찜 완성이에요. 통깨를 으깨서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서 맛있습니다. 순두부 덕분에 일반 계란찜보다 더 부드럽고 마지막에 참기름이랑 통깨를 넣어서 섞으니 엄청 고소해요. 밥 없이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습니다. 간장 양념으로 더 고소한 꽈리 고추 두부 조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작게 썰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주고 꽈리 고추는 꼭지 제거하고 씻은 다음 포크로 구멍 내주세요.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양념이 잘 배일 수 있습니다. 양파 반 개, 대파 적당량 썰어주고 고추도 두 개 어슷 썰어주세요. 물 250ml, 진간장 두 스푼, 매실청 두 스푼, 설탕 한 스푼, 굴소스 두 스푼 넣고 섞어주면 양념장은 완성입니다. 두부는 비닐봉지에 넣고 전분 가루를 묻혀주세요. 모든 면에 전분 가루가 골고루 묻어있으면 됩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 넉넉하게 두르고 두부 먼저 구워주세요. 두부들은 간격을 좀 띄워놓고 구워주겠습니다. 두부 겉면에 전분을 묻히면 두부의 수분도 잡아줄 수 있고 구웠을 때 식감도 쫀득해집니다. 파랑 다진 마늘 반 스푼, 다진 생강 소량, 썰어둔 양파까지 넣고 볶아주세요. 양념 넣고 썰어둔 고추, 표고버섯, 올리고당 두 스푼 넣고 마저 졸여주세요. 양념이 졸아들면 두부 넣고 볶아주다가 꽈리고추 넣어서 마저 졸여주세요. 꽈리고추 숨이 죽지 않게만 볶아주면 꽈리고추 두부 조림 완성이에요. 전분을 묻혀 구워서 두부 식감이 쫀득쫀득한 게 더 맛있습니다. 꽈리고추의 아삭한 식감이 쫀득한 두부랑 너무 잘 어울려요. 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달래를 넣어 더 상큼한 오이 달래 무침.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이 껍질은 필러로 깎아주고 달래는 뿌리 부분 흙 깨끗하게 정리해준 뒤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오이는 반으로 갈라서 티스푼으로 오이씨 제거해주고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오이씨를 빼면 물도 덜 생기고 식감도 좋아진답니다. 달래는 칼등으로 뿌리 부분을 눌러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달래향이 더 살아납니다. 대파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볼에 썰어둔 오이를 넣고 소금 한 스푼, 설탕 한 스푼, 올리고당 두 스푼 넣고 30분 간 절여주세요. 절여두었던 물은 버리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한 번 더 제거해주세요. 큰 볼에 절인 오이를 넣고 고춧가루 두 스푼 넣고 버무려주세요.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야 남은 수분도 잡아주고 빨갛게 물들어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다진 마늘 반 스푼, 간장 두 스푼, 식초 두 스푼, 달래랑 다진 파 넣고 통깨 뿌려주면 오이 달래 무침 완성이에요. 절일 때 설탕이랑 올리고당을 많이 넣어도 막상 먹어보면 단맛은 거의 나지 않고 새콤매콤한 맛만 남아있어서 밥 반찬으로 딱입니다.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냉장고에 오래 있어도 먹을 때마다 바삭합니다. 이제 멸치볶음은 이 레시피로 정착하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마른 팬에 멸치 300g 넣어주고 계속 볶아주세요. 7분 정도 볶아주면 멸치가 바삭해집니다. 7분 정도 볶았으면 빈 접시에 잠깐 멸치 옮겨 담고 키친타올로 마른 팬 닦아주세요. 팬을 한번 닦아주면 멸치 비린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 닦은 팬에 식용유 3큰술 넣고 볶아둔 멸치 넣고 설탕도 한 스푼 넣고 볶아주세요. 청양고추도 적당량 넣어주면 매콤해서 좋습니다. 마요네즈 한 스푼 넣고 코팅하듯이 볶아주세요. 마요네즈 넣고 코팅하듯이 볶아주면 냉장고에 두고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올리고당 두 스푼 넣고 볶은 다음 식감을 위해 견과류도 약간 넣어주면 멸치볶음 완성이에요. 이렇게 만든 멸치볶음은 하나도 안 비려서 좋고 마요네즈 덕에 오래 두고 먹어도 맛있답니다.
가지는 이제 볶지 말고 이렇게 드세요. 감칠맛 나는 가지나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지는 물에 씻어서 꼭지 부분 잘라내고 3등분해서 반으로 잘라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자르면 가지 크기가 크니 한번 쪄서 한입 크기로 찢어줄게요. 미리 물을 끓여둔 찜기에 가지를 껍질이 위로 오게 눕혀두고 10분 정도 쪄주세요. 다 익힌 가지는 한김 식혀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잘게 찢어주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 반 스푼, 어간장 두 스푼, 다진 파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통깨 적당량 넣고 살살 무쳐주세요. 어간장이 없으면 국간장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잘 무쳐졌으면 가지나물 완성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김밥과 함께 먹어보면 역시 대중적인 반찬인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국간장을 써도 상관없지만 어간장을 사용해주면 감칠맛이 더 살아서 맛있습니다. 명절 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죠. 밥 반찬으로도 최고인 삼색나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사리 300g은 흐르는 물에 씻어서 먹기 좋게 잘라주고 물기를 적당히 제거해 준비해주세요. 건고사리를 샀다면 물에 불린 뒤 데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릇에 국간장 한 스푼, 참치액 반 스푼, 들기름 3스푼 넣고 무쳐주세요. 후라이팬에 들기름 3스푼 둘러 고사리를 볶아주고 냄비에 멸치육수 50g 넣고 뚜껑 덮어서 5분 정도 익혀준 뒤 국물이 졸면 통깨 적당량 소금으로 간해주세요. 시금치의 뿌리 부분은 칼 등으로 긁어서 깨끗하게 손질하고 먹기 좋게 4등분으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물 1리터, 굵은 소금 한 스푼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시금치 10초 데쳐 찬물에 헹구고 물기 짜주세요. 간장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소금 한 꼬집 넣고 무쳐주세요. 콩나물은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준 뒤 냄비에 물이랑 소금 넣어 끓여주고 물이 끓으면 콩나물 넣고 4분 정도 삶아준 뒤 찬물에 헹궈 물기 빼주세요. 간장 한 스푼, 참기름 두 스푼, 소금 반 스푼 넣고 무쳐주면 삼색나물 완성이에요. 만들기도 쉬운데 색도 예쁘고 맛도 좋습니다. 명절이 되면 고추장에 나물들 넣어 비벼 먹어줘야 하는 거 알죠?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별미. 얼마 남지 않은 겨울 굴무침은 이렇게 무쳐 드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릇에 굵은 소금 적당량, 물 적당량 받아주고 생굴은 한번 씻어주세요. 두세 번 정도는 씻어야 이물질이 제거되니까 꼼꼼하게 잘 씻어주세요. 탈탈 털어서 물기 제거해주고 흐르는 물에 마무리 한번 해주면 됩니다. 쪽파 소량은 3cm 정도의 두께로 먹기 좋게 썰어주고 무 300g은 반으로 갈라서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무는 초록빛을 띠는 부분으로 사용해주면 더 달고 맛있어요. 무는 소금 한 스푼, 설탕 두 스푼, 식초 두 스푼 넣고 버무려서 20분 정도 절여주세요. 무는 물에 헹구지 말고 물기만 꽉 짜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식감도 아삭하고 무쳤을 때도 물기가 많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릇에 무채 넣고 고춧가루 4스푼, 멸치액젓 2스푼, 다진 마늘 2스푼, 생강가루 1티스푼, 설탕 1스푼, 식초 2스푼 넣어주고 손으로 잘 섞어주세요. 양념이 섞이면 무려 1스푼 넣고 섞어주세요. 쪽파, 생굴 넣고 손에 힘 빼고 버무려주다가 통깨 넣고 마무리해주면 생굴무침 완성이에요. 생굴을 낯설어하는 분들도 이렇게 무쳐두면 잘 먹을 수 있어요. 쌈배추에 싸서 먹으면 밥도둑이랍니다. 오늘의 요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